오늘 시간은 람스에 대한 오해, 오해를 해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. 람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람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오해를 푸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첫 번째 오해는 이제 지방 흡입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효과가 없다,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뭐 지방 흡입을 해야 지방을 충분히 다 뽑아서 효과가 있고, 람스는 이제 지방 흡입하고 비교해 보면 적게 뽑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실제로 이제 고객님들 만족도를 보면 일상생활 복귀라든지 뭐 수면 마취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만족도가 더 커질 수가 있고, 지방 흡입은 전체적으로 다 뽑는 거에 비해서 람스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서 이제 라인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후 차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뭐 그런 오해는 이제 푸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용어에 대한 건데, 이제 람스를 뭐 림스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럼스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, 이게 이제 약자긴 하고 뭐 풀네임도 좀 어려운 용어기도 하고 해서, 어쨌든 이게 용어 자체는 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 외에 또 이제 뭐 지방 추출 주사, 지방 흡입 주사, 요게 맞는 용어기는 해요. 그래서 지방을 뽑아내는 쪽으로 이제 용어가 돼 있는 거는 그게 맞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해 주사라 그래서 이제 주사 용액을 넣어가지고 지방을 이제 일부 좀 배출을 시켜주는 그런 시술들이 있는데,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지방을 직접 뽑아낸다는 개념에 그런 지방 뭐 흡입 주사라든지 추출 주사라는 용어가 맞고, 그 다음에 이제 람스라는 용어가 맞으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해는 통증에 관련된 오해인데요. 이렇게 람스를 하게 되면 이제 수면 마취를 안 하기 때문에 지방 흡입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시술 중에 통증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실제로 지방 흡입을 하신 분이나 뭐 람스를 하신 분이랑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한 후에 이제 회복 과정에서의 통증을 따져보면 월등히 이제 람스를 하신 분들이 통증이 더 적다고 얘기를 하시고, 그 이유는 이제 람스 캐뉼라 크기 차이가 좀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데, 수술 같은 경우는 좀 굵은 관을 써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, 람스 같은 경우는 좀 얇은 관을 써서 이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서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술 후나 수술 후에 통증은 람스가 더 적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술 중에 통증은 뭐 개인차가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파하고, 통증에 민감하지 않거나 또는 캐뉼라 들어갔을 때 느낌 같은 게 좀 적으신 분들은 통증을 많이 못 느끼신 분도 있고, 그거는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 흡입이나 람스를 하고 나면 다른 부위에 이제 살이 찐다,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방을 뺀 부위는 나중에 이제 체중이 늘었을 때 그 부위는 좀 살이 덜 찌는 게 맞거든요. 왜냐면은 이제 지방 세포 숫자 자체가 여기는 줄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여기는 안 찌는데 부분은 많이 찌더라, 그래서 이 안 찌는 살이 다 이쪽으로 간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, 체중을 감량을 하시거나 또는 람스를 할 때 체중을 유지를 하시는 분들은 더 찌거나 덜 찌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. 그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체중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, 그거는 이제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제 람스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오해를 풀어드렸으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고 걱정을 덜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